개신교 목사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위에 따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1절에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3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대모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목자들이 자기 교인들을 선동하여 날마다 새천지 죽이는 데모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 초림 때보다도 100배나 더합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초림 예수님 때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핍박한 그들의 영적 자손이 오늘날 핍박하는 데모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목자들이 자기 교회 무리들에게 데모를 시킨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닌가요? 심판 때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행위를 안 했다 할까요? 핑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6천년 역사 속에서 핍박하는 자들은 마귀 소속이었고 핍박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속이었습니다. 한기총은 전쟁을 선포하였고 새천지는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절한 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한기총 무리의 근간이 되는 장로교가 이방신에게 절하고 찬양한 죄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방신에게 절한 자들이 정통인가요? 이단인가요? 이 일의 증거자는 고신파입니다. 누구를 이단이라 할 자격이 있는가요? 수원신학교 이모 교수는 한기총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나 새천지에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한 말은 잘못이라며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흰 무리와 동의어이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수와 땅의 동서남북 사수를 곱하면 12가 되고 12는 완전수라 했습니다. 이는 이모 목사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계시이며 성경에는 3 곱하기 4는 12가 완전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12에다 예수님의 12제자 12을 곱한 수가 144이고 여기에 가장 큰 수인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였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같은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이모 교수가 만들어낸 주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거짓말이며 이것이 한기총의 교법, 교리가 아닌가요? 이 해설을 믿는다면 다
이단입니다. 우리 새천지에서는 참으로 성경을 통달하고 있으며 성경의 1.1획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합니다. 계시록의 예언도 그 성취도 통달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거짓말은 마귀신의 조정을 받아 한 말입니다. 계시록의 입맞은 14만 4천과 흰무리. 해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이고, 이는 계시록에서 추수하여 입맞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약속한 씨뿌림은 초림 때 이루어졌고, 약속한 추수는 재림 때 한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여 이모 교수가 주장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과 같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아니며 예수님 초림 때의 열두 제자들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선천 세계가 끝난 후 계시록 7장에서 족속과 민족 중에서 하나씩 둘씩 추수하여 입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흰무리들은 14만 4천 인친 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 것입니다. 정해진 14만 4천은 입맞은 제사장이며 죄 씻음 받은 흰무리들은 새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자는 가라지 씨로 난 자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한 지파에 1만 2천씩이요 여기에다 12를 곱한 14만 4천입니다. 나는 보고 듣고 그 실체까지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모 교수는 이를 현장에서 보고 들었는가요? 거짓말을 받아서 난 자는 거짓 목자로서 사단의 목자가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의 큰 우상은 곧 바벨론 왕 자신이었고, 다니엘 4장에서 그가 꾼 꿈의 큰 나무는 귀신의 나무요 뱀의 독을 가진 바벨론의 왕 선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는 열두 가지가 있어 열매 맺는 생명나무 예수님이었습니다. 칼빈교 한기총은 다니엘 2장에 합하지 아니할 각 나라가 집결됨 같이 합하지 않을 각 교단이 하나 된 영적 바벨론과 같고, 계시록 14장의 12지파 14만 4천은 재림의 예수교입니다. 성령의 눈과 마음으로 봅시다. 정독.